한국 남자 테니스 간판 권순우 선수가 6개월 만에 부상 복귀 무대인 메이저 대회 US 오픈에서 본선부터 경쟁하게 됐습니다. 8월 18일 테니스 업투데이트 등 테니스 전문 매체에 따르면 권순우 선수는 현재 US 오픈 본선 출전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요. 전날 크로아티아의 마린 칠리치, 캐나다의 데니스 샤포발로프 등 기존 본선 출전자들이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예비 명단 1순위에 있던 권순우의 이름이 본선 출전 명단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로써 권순우 선수는 5년 연속으로 US 오픈 본선에 출전하게 됐는데요.